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스케어리 스토리라는 공포 영화입니다. 후기를 쭉 봤더니요, 하나도 무섭지 않다, 이게 무슨 공포물이냐, 어이가 없다 라는 좋지 않은 혹평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무섭지 않은지 재미있는지, 저는 무섭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고 나와서 후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직남 한주평도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잠시 뒤에 만나요. 스케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영화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기대를 안 하고 가서 그런지 생각보다 저는 재미있게 봤고, 역시 기대를 하지 않고 보면은 많은 영화들을 재미있게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아이들이 나오고 또 원한이 있고, 원한을 뒤집어 쓴 죽음이 있고, 또 그것의 복수를 꿈꾸는 전형적인 공포영화의 스토리를 다룬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약간씩만 놀라면서 구성지게 볼만한 공포영화를 찾으신다 그러면 스케어리 스토리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무서운 공포를 기대하고 보셨다가는 오히려 헛웃음을 웃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직남 한주평, 무섭지 않은 공포영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